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입을 옷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네이비 브이넥 니트예요. 이게 울 니트인데 제가 엄청 잘 입고 다니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닐라 컬러의 터틀넥. 터틀넥을 이 니트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치마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체크 치마입니다. 이렇게 입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외투는 이 더플 코트를 입을 생각입니다. 얼른 입고 출근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짠, 오늘은 터틀넥 컬러랑 깔맞춤. 터틀넥 컬러랑 맞는 이 가방을 메고 갈 겁니다. 오늘 뭔가 조금 부어 보이는데, 아무튼 얼른 출근을 해봅시다. 안녕! 한번 돌아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시는 거 어떻게? 저 차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준비. 아니다 아니다 다시. 짜잔, 아이패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입은 옷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많은 공공이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데일리룩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그림 그리는 모습 따로 촬영하고 후에 나레이션을 입히는 후작업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위해서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중간에 말을 하는 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멀티가 잘안 되는 사람이어서 이것도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겠죠? 네, 이렇게 데일리룩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뭘 입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 옷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서 있을 때가 있는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데 날씨는 또 너무 춥고, 그래서 뭔가 현실과 타협하여 옷을 입을 때, 혹은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이 눈에 띄지 않을 때, 뭔가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때 이런 옷을 입었구나, 이 계절엔 이 날씨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라고 저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도 따왔어요. 사실 매번 이렇게 입을 수 없어요. 사무실을 출근하거나 정말 작업을 위해서 출근할 때는 정말 씻고 출근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뭔가 화장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옷을 고르는 시간까지도 부족해서 정말 후다닥 나가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렇게 기록을 미리 해놓으면 옷 고르는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 아침부터 머리 쓸 일이 없어서 좋지 않을까요? 짠!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체크 패턴의 치마를 입었는데요. 이 치마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체크 패턴. 네, 이렇게 터틀넥을 입은 제 모습입니다. 어때요? 좀 닮았나요? 이렇게 스케치 선을 딴 후에 한 번 더 깔끔하게 선을 따줄 거예요. 많이들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요 모노라인 선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이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선을 정리해 줄게요. 저는 요즘 서열패 이후에 좀 쉬면서 지냈어요. 그때 저희가 되게 오래 나름 준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서브 일러스트 페어에 부스에 많은 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슬롯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신년에 있을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기도 하고 좀 나름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그 연말에 설패의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모로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뭔가 오프라인 행사에 자주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체력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단순히 정말 그 이유가 커서 오프라인 행사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참여를 덜 하게 되었었는데 요번에 참가한 이후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체력을 열심히 기르고 뭔가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마주한다는 게 진짜 정말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어느새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따졌습니다. 아, 여기 빠졌다. 이제 채색을 해볼게요. 최대한 옷, 실제 옷 색이랑 비슷하게 채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브이넥 올리트였어요. 착착착착착착. 이 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살짝 톤다운된 바닐라 컬러의 터틀넥을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요. 요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이 컬러를 보고 있으면 뭔가 오늘도 바닐라 바닐라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 뭔가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스커트. 이 스커트는 작년 이맘때쯤에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입었을 때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다시 꺼내 입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저는 운동이랑 정말 안 친한 사람인데 뭔가 살이 빠진 건 아니지만 뭔가 운동의 효과로 이렇게 안 맞던 치마가 맞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새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의 체크였어요. 근데 저는 더 디테일하게는 묘사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저는 검은색 블랙 컬러의 타이즈를 신었습니다.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입지 않을 때는 안에 니트 안에 경량 패딩도 껴있고 그 발열 레이도 입고 진짜 껴입을 수 있는 건 다 껴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껴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래기도 하는데요. 추위를 많이 타지만 겨울을 또 좋아합니다. 모순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겨울이 주는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요. 짠! 요런 컬러감으로 오늘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머리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요런 아닌가? 조금 더 어두워야 되나? 저는 제가 옷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딱히 제가 막 유행을 민감하게 생각할 정도로 트렌디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뭔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옷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옷의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옷을 깨끗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뭔가 옷을 사더라도 조금 더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짠! 이렇게 머리까지 채색이 됐고요. 조금 더 묘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진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니트에는 이런 질감은 없었지만 약간 그림 속에서 조금 더 질감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묘사도 같이 넣어줄게요. 살짝 노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 좋아요. 여기 타이즈에도 아주 살짝 미세하게 묘사를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좋아요. 짠, 완성되었습니다. 완성! 안녕!